대표적인 눈 영양제 루테인, 루테인 지아잔틴 제대로 고르고 계신가요? 아이한테 루테인 먹이신다고요?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잔틴 2부, 일반인은 잘 모르는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잔틴 고르는 법과 섭취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르는 법부터 말씀드리고요, 섭취 방법이 궁금하시면 여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루테인, 루테인 지아잔틴 고르는 법. 첫 번째, 컨셉 원료에 속지 말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컨셉 원료,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들에서 없어져야 할 적폐 1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혹은 수십 가지 원료를 미량 혹은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즉, 여러 가지 원료를 보여주기식으로 첨가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제품에 여러 가지 원료가 들어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더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후진적인 레시피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자,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잔틴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컨셉 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블루베리 추출물, 결명자 추출물, 토마토 추출물, 과일 10종 혼합분말, 채소 10종 혼합분말, 베리 혼합분말. 주로 눈과 관련된 눈에 좋다고 하는, 눈에 좋을 것 같은 원료들이죠. 특히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이랑 빌베리 추출물은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컨셉 원료들을 사용하면서 엄선한 부원료, 의사가 만든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광고하는데요. 제가 실제 제품과 유사한 레시피를 보여드리면서 컨셉 원료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땡땡사 루테인 제품의 전성분입니다. 하루 한 알 섭취하는 제품이고요, 한 알의 중량은 500mg이에요. 마리골드 추출물, 대두유, 밀랍,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결명자 추출물, 유기농 과일 채소 혼합분말, 이 들어있습니다. 루테인의 원료인 마리골드꽃 추출물이 전체의 20% 들어있고요, 이게 기능성 주원료입니다. 그 다음 대두유가 73.6%, 밀랍이 6% 들어있습니다. 이건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 안전성이 아닌 안정성을 위해 사용되는 부형제예요. 일반적으로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 제품에는요, 오일류와 밀랍을 부형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뒤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컨셉 원료입니다.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0.1%, 빌베리 추출분말 0.1%, 결명자 추출물 0.1%, 유기농 과일 채소 혼합분말 20종 0.1%. 한 알이 500mg이니까 각 원료별로 0.5mg씩 넣은 것인데요. 그런데 눈의 피로도 개선에 좋다는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이 기능성을 발휘하려면 하루 섭취량 기준 최소 40mg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하루 0.5mg이네요. 마찬가지로 눈의 피로에 좋다는 빌베리 추출물이 기능성을 발휘하려면 하루 섭취량 기준 240mg을 넣어야 되는데, 이 제품에는 0.5mg 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제 컨셉 원료에 왜 속으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자, 결명제 추출물 0.5mg씩 먹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요, 유기농 과일 채소 혼합분말 20종, 즉 20가지 유기농 과일과 채소를 섞은 분말이 0.5mg 들었다면 한 가지 과일 혹은 채소당 약 0.025mg 들어있는 것이죠? 하루에 0.025mg,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그렇지만 특히 하루 한 알 먹는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아잔틴은 컨셉 원료가 들어가 있는지 꼭 따져보셔야 하고요, 컨셉 원료에 혹해서 제품을 고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원료가 들어있으면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판매처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빌베리 추출물이 몇 프로 들어있냐고, 과일 채소 혼합분말을 왜 넣은 거냐고. 컨셉 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잔틴 고르는 법. 두 번째, 중복되는 기능성에 주의하자. 요즘 건강기능식품 한두 가지씩은 많이들 드시는데요, 비타민C나 종합비타민C까지 합치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네 가지 혹은 그 이상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아잔틴을 챙겨 드시는 분이라면 비타민제나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시슬, 오메가3 정도는 대부분 드시더라고요. 자, 중복되는 기능성에 주의하자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통해 이미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 기능성분이나 영양소를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아잔틴 제품으로 중복해서 섭취하지 말자입니다. 오남용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아잔틴 제품들 중에 비타민 A, E, D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이나 셀렌이나 아연, 구리 같은
미네랄들을 하루 권장 영양소 기준 100% 이상의 함량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지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현재 섭취하고 계시는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모두 들어있다면 지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는 루테인과 루테인 제아잔틴을 고르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종합비타민을 드시고 계신데 비타민 A가 들어있는 루테인을 드시면 비타민 A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미 아연 성분이 들어있는 종합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시스를 드시고 계신데 아연이 들어있는 루테인 지아잔틴까지 드시면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아연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드시고 계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확인하셔서 중복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비교적 레시피가 간단한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잔틴 제품을 고르시면 더 건강한 방법으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건강기능식품의 과도한 중복 기능성에 대해 다뤘던 영상이 있는데요, 하단 내용 부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잔틴 고르는 법 세 번째, 포장 재질을 확인하고 대량 구매는 삼가하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포장 재질,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잔틴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물론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아잔틴이 식물성 오일 타입이기 때문에 오메가3보다는 3페이슈가 적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아잔틴을 담는 이런 캡슐도요, 공기나 습기가 통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PTP 개별 포장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포장 재질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루테인, 루테인 지아잔틴은요, 6개월분, 1년분씩 묶어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제품이라서 좀 더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포장, 개별 PTP 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통 판매업체들은 이런 PTP 포장이 공기와 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더 위생적이라고 광고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투명한 부분의 재질이 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대부분 개별 PTP 포장의 이 윗부분이 PVC라는 재질로 만들어지는데요, 일반적인 PVC는 공기나 습기가 다 통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루테인, 루테인 지아잔틴 제품들을 보면 PVC 재질로 PTP 포장을 해서 추가적인 알루미늄 재질의 속포장 없이 이런 PTP를 그냥 종이캣에 넣죠. 공기가 통하는 캡슐을 공기가 통하는 PTP로 포장을 하고 공기가 통하는 종이캣에 넣는다? 이거요, 일반 병포장보다 더 안 좋습니다. 뭐 건조한 겨울철에는요 별로 상관없을 수 있는데요,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좋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리니까 일반 PVC도 크게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반 PVC 재질에 아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고온 다습한 동남아로 수출되는 제품들에 PVC가 아닌 PVDC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프로바이오틱스나 오메가3 제품들에 PVDC를 많이 사용하죠?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능 성분을 잘 유지하는데 좋으면, 게다가 비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면 고객을 위해, 보다 나은 제품을 위해 당연히 PVDC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닐까 합니다. 자, PTP 포장의 윗면이 PVC인지 PVDC인지는 제품 케이스에 다 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포장 재질이 PVC 플러스 알루미늄 호일로 써져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PVDC 플러스 알루미늄 호일로 표기된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예 알루미늄 플러스 알루미늄 로 표기되어 있는 알루알루 포장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잔틴 제품에서 PVDC를 사용한 제품을 본 적이 없어서, 게다가 병포장 제품도 거의 없기 때문에 루테인 지아잔틴을 대량으로 구매하셔서 쟁여놓고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PVDC 포장이 아니라면 최신 제조일자를 확인하셔서 되도록 신선한 루테인, 루테인 지아잔틴 제품을 고르셔야 하겠고요. 일반인은 모르는 루테인, 루테인 지아잔틴 고르는 법 네 번째, 위장장애가 있다면 분말형을 고르자. 자, 루테인과 위장장애, 루테인을 먹어서 위장장애가 생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을 드시면 꼭 위장장애가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외로 꽤 있어요. 원인은 연질 캡슐에 사용되는 젤라틴이 체질적으로 잘 안 맞거나 이 연질 캡슐 제품의 부형제로 사용되는 대두유 같은 오일, 즉 기름 성분이 몸에 잘 안 맞아서인데요, 이럴 때는 나 루테인 먹어보고 싶은데 다 연질 캡슐이야 하지 마시고 분말형 루테인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위장장애가 없으시더라도 이런 연질 캡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분말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분말형 제품 고르실 때 되도록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고요, 만약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없다면 해당 제품 속에 들어있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함량을 업체에 물어보셔서 명확한 답변과 근거를 꼭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에 루테인이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함유되어 있다면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일반인은 잘 모르는 루테인, 루테인 지아잔틴 고르는 법 마지막 다섯 번째,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함량을 확인하자.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맨 마지막 고르는 법으로 뺐습니다. 자,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지안틴 제품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루테인 제품과 루테인 지아지안틴 4:1 제품, 루테인 지아지안틴 10:1 제품인데요. 각각의 루테인과 지아지안틴의 함량을 아시고 제품을 고르셔야겠습니다. 하루 최대 가능 섭취량 기준으로 루테인과 지아지안틴의 함량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테인 제품은 하루 기준 루테인 20mg과 지아지안틴 1mg을 제공하고요. 제가 1부에서 일반 루테인에도 지아지안틴이 조금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루테인 지아지안틴 4:1 제품은 루테인 16mg과 지아지안틴 4mg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루테인 지아지안틴 10:1 제품은 루테인 18.2mg과 지아지안틴 1.8mg을 제공하고요. 보이시나요? 지아지안틴 함량이 올라갈수록 루테인 함량은 줄어드는, 지아지안틴을 챙기면 챙길수록 정작 루테인은 챙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루테인 지아지안틴 4:1 제품은 일반 루테인 제품 기준으로 루테인 함량이 4mg, 20%나 낮아요. 우리 몸속 루테인과 지아지안틴의 혈중 비율이 4:1이라서 루테인 지아지안틴 4:1이 좋다고요? 16:4가 좋다고요? 혈중 농도의 비율대로 섭취한다고 해서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고 더 잘 이용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일반 루테인 제품에도 지아지안틴이 들어있고 섭취된 루테인의 일부가 체내에서 지아지안틴을 만들기 때문에 루테인 지아지안틴이 아닌 루테인만 섭취하셔도 상관없다는 것과, 루테인 지아지안틴 4:1 제품은 지아지안틴 함량이 높긴 하지만 그에 비해 루테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정도는 아시고 제품을 고르셨으면 합니다. 루테인 지아지안틴 4:1, 16:4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당한 루테인과 적당한 지아지안틴을 제공하는 루테인 지아지안틴 10:1 제품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다음은 루테인 지아지안틴의 섭취 방법입니다. 섭취 방법은 고르는 방법에 비해 굉장히 짧습니다. 별거 없어요. 빈속보다는 일단 식사 전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당연하죠. 지용성이니까요. 사실 이런 당연한 말씀을 드리려고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섭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는 먹이지 말자, 그리고 1일 섭취량을 준수하자. 먼저 아이들한테 루테인 먹이지 마세요. 애들 눈 좋아지라고, 요즘 애들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고 아이들한테 루테인 먹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지안틴의 기능성은 아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지안틴이죠. 아이들의 눈은 노화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린이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용 루테인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하루 섭취량을 준수하자는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아지안틴을 굉장히 맹신하셔서 하루 섭취량의 두세 배 이렇게 무조건 많이 드시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지안틴을 드시고 효과를 체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능성분들은 고함량 쪽을 추천드리지만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지안틴만큼은 국내 기준이나 해외 기준이 거의 같아서 하루 섭취량을 지키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일반인은 잘 모르는 루테인과 루테인 지아지안틴 고르는 법과 섭취 방법에 대해 다소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